요즘 채소 너무 비싸서 반찬하기 무섭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경채 무침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지만 특별한 레시피를 담았으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청경채 한 봉인데 7개가 들어있고요. 시장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사왔어요. 먼저 마늘 두 알을 다져주는데 이렇게 으깨서 잘게 다져주면 되고요. 다진 마늘은 청경채를 무칠 볼에 바로 담아주세요. 대파 흰 부분 조금이고요. 대파는 반을 가르고 아주 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러 번 다져서 잘게 만들어주세요. 무침에는 대파 흰 부분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깔끔하거든요. 썬 대파도 그대로 볼에 담아서 준비를 해주고요. 가성비 좋은 청경채 7개고요. 청경채는 뿌리 쪽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바구니에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청경채는 사시사철 구하기 쉬운 채소거든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런데 저렴하다고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청경채는 눈 건강, 피부 미용, 다이어트, 뼈 건강, 그리고 위와 장 건강, 고혈압 예방에도 좋거든요. 저렴하다고 해서 별로란 말은 맞지 않아요. 청경채 정말 좋은 채소예요. 마지막 하나까지 자르고 씻어줄게요. 깨끗하게 씻은 청경채는 바로 데쳐줄게요. 넓은 냄비에 청경채가 잠길 정도로 물을 끓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굵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데치면 청경채의 초록색이 살고 약하게나마 간이 배어들어서 맛이 좋아지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청경채를 넣어주세요. 청경채 데치는 시간은 1분이고요. 딱 1분만 데쳐줘야 아삭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데친 청경채는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헹궈서 열기를 빼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물기를 살짝만 짜주세요. 너무 세게 짜면 아삭한 식감이 없어져서 별로거든요. 이렇게 살짝 짠 후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면 돼요. 처음에 볼에 담아둔 다진 마늘과 대파 흰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양념 알려드릴게요. 참깨 한 스푼을 먼저 넣어주고요. 고소한 참기름은 두 스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된장 한 스푼이에요. 된장을 넣어서 무치면 구수한 맛이 끝내주거든요. 이제 물기를 뺀 청경채를 바로 넣어서 무치면 돼요. 간단한 양념이지만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청경채는 7개고요. 먼저 마늘 두 알과 대파 흰 부분을 조금 준비해주고 양념은 참깨 한 스푼, 참기름 두 스푼, 된장 한 스푼이면 돼요. 양념이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지만 맛있는 레시피예요. 조물조물 이렇게 맛있게 무쳐주고요. 잘 무쳐졌는지 제가 한번 맛을 봐볼게요. 된장 맛이 구수하고 좋네요. 근데 간은 약간 짭조름하거든요. 하지만 청경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간은 딱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청경채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게 반찬 하나가 만들어졌죠? 다른 채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청경채는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고 구하기도 쉽거든요. 이렇게 가격도 착하고 건강에도 좋은 채소인 청경채를 된장으로 무쳐보세요. 구수한 맛과 건강한 맛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청경채 된장 무침 영상이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착한 밥상TV의 스타주부였어요. 다음에 봐요.